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예, 오늘은 김한기 화백의 우주라는 작품이 어제 홍콩의 경매에서 132억에 낙찰됐다는 소식이 들려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포털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뭐 난리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예. 한국 미술사 새로 썼다. 132억. 여기는 153억이라고 하고, 그쵸? 예. 뭐, 김마태 박사 자택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 아, 아니구나. 예. 어쨌든, 김한기 그림을 구매한 분이 이분인 것 같은데, 다시 경매 내놨나 봐요. 그쵸? 예. 그 다음에 10분간 33회 뭐, 치아라 입찰 싸움 뭐, 이런 것도 있고 있는데, 여러분, 이 작품이 어떠한 작품인지를 알아보는 게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무엇이 얼마에 팔렸다. 그러면 그때야서야 그 가치를 알아봐주는 경향이 있죠. 그쵸?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예, 이런 작품 잘 모르고 있다가, 아, 132억에 낙찰됐다. 비싸다. 그러면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돈으로만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의 가치를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작품이 비싼 가격에 팔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돈이 얼마를 팔렸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면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식백과 같은 곳에서 김환기의 우주란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를 제일 좀 설명하는 걸 가져봤는데요. 보시면 추상화라는 것을 알수 있고 또 푸른색 점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렇게 원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대칭적으로 두 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는 순간 어떤 우주적 울림의 어떤 은유 인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목을 우주로 붙이셨겠죠? 예, 그리고, 뭐, 태초의 폭발이라고 하는, 뭐, 빅뱅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물론 추상화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멋대로 해석을 집어넣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될것 같기도 합니다만, 예,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쵸? 어떤 태초의 폭발로부터 울려나오는, 그쵸? 그런 것들, 예. 그 여러분 보시면 이것은 제가 직접 그 실물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추측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 표면이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요철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조금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좀 들어간 부분도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만약 조명에 따라서 그 난반사, 그러니까 반사가 조금 이렇게 어지럽게 돼가지고 보는 방향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기도 할것 같고 그런 기분도 듭니다. 예. 예,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이 대칭적으로 이렇게 모양은 거의 비슷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조금 왼쪽과 오른쪽의 빛의 어떤 그런 흡수나 반사 같은 게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 태초에 뭐 빛이 있었다라는 그런 어떤 성경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러나요? 어쨌든 뭐 태초에 빛이 있었다 뭐 이러한 이야기 같이 그런 것 같은데, 그럼 빅뱅 시작하고 나서 그쵸 뭐 빅뱅 30만 년 뒤에 그 우주가 투명해졌다 그러죠? 그 전까지는 이제 뭐 플라즈마 상태로 굉장히 뜨거운 상태로 있다가, 예,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빛이, 그렇죠? 광자들이 이렇게 꽉 붙잡혀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러한 것도 은유로서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한테 가장 사랑받는 수화, 김환기의 호가 수화이신 것 같아요. 수화. 나무 숫자에 말씀 화자를 쓰네요. 예. 1971년작이라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썼던 예, 그 말년의 작품입니다. 그 독립된 그림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은 대외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세트로 돼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그 이유는 이제 두 개를 붙여서 좌우로 나란히 구성하면 네 면의 길이가 같은 정사각형 형태가 된다고 하네요. 와.
의도하셨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많은 전시와 서적에서 이와 같은 형태로 소개되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또 각기 분리된 별개의 공간이 알고리즘으로 연결돼 완벽한 하나의 후적 우주를 형성하도록 구성됐대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조형적으로 더욱 완벽한 우주가 탄생할 수 있었다. 예. 야, 이건 의도된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김환기는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아방가르드 영향을 받았던 동경시대,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네요. 그쵸? 그다음 고각으로 돌아와서 국내 활동을 또 시작을 하셨고, 이제 한국전쟁 끝나고 한 5-6년 더 활동하시다가, 그 다음에 또 파리로 유학을 가셨나 보죠. 또 한국의 시정을 노래했던 파리시대, 3년 동안 파리에서 유학을 하셨네요. 예. 이 향수라든지 이런 것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한 후에 2차 서울시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욕시대로 나는데, 뉴욕에서 만년에 활동을 하셨네요. 근데 우주는 뉴욕시 대표작 하나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김환기는 1963년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상파울로 비엔날레 한국 대표로 참가한 것을 계기로 뉴욕으로 떠나게 되는데, 예,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통해서 조형적 실험 수없이 거듭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형태가 점차 사라지고 점과 선들이 화면을 메우기 시작하는 변화를 모색하게 된다. 점점 추상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점화가 성공할 것 같다, 선보다는 점이 개성적인 것 같다라는 쪽에 어떤 철학을 갖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이 시기 65년, 68년 정도에서 전면 점화로의 본격적인 전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셨고, 그러한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시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런데 뉴욕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작품에 대한 확신과 화거로서의 위치를 알고 싶어했던 김환기의 바람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많은 도전과 좌절을 반복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내야만 했다. 그러니까 자기 작품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던 시기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분은 만년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자기 쇄신의 정신을 가지셨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근데 그 고통스럽죠, 여러분. 그렇죠. 만년에 또 새로운 어떤 그런 화풍이라든지 어떤 기법들을 또 개발하면서 자신만의 어떤 그런 영역을 또 개척하면서 다른 사람과 또 구별돼야 되지 않습니까? 현대 미술은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움보다는 이제 새로운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모해 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제 70년 되면 완전히 이제 전묘화의 어떤 그런 심오한 경지에 다다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71년에 예, 그래서 이 작품의 전시를 본 기자들은 작품의 가장 큰 장점은 정신을 가라앉혀주는 서정성이 있다. 그러니까 아주 고요하고 그런 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 차례 전시장을 방문하였던 뉴욕타임즈의 존 케너디라는 분은 가장 매력적인 전람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또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예, 그래서 보시면 이번에 기사를 하나 제가 한겨레에서 가져왔는데, 예. 홍콩 23일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서 132억에 낙찰됐다는 지금 기사를 한겨레에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두 개는 독립된 작품인데 붙여놓으면 정사각형으로 완벽한 어떤 그런 것을 균형을 보여주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작가 미술품 경매에서 사상 처음 100억 원을 넘는 작품이 등장했다. 그런데 뭐 우리나라 저기 미술 경매 사상 보면 뭐 1위부터 5위까지가 다 김환기 작품이라 이런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 어쨌든 우주는 다국적 경매사 크리스티가 23일 저녁 홍콩 도심에서 했는데, 응찰자들의 경합 끝에 8,800만 홍콩 달러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매자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낙찰총에 153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아이고. 그래서 어쨌든 제일 해외에서 공개적으로 거래된 역대 한국 미술품 통로를 통틀어서 가장 비싼 작품을 갱신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경합이 굉장히 처음에 57억으로 시작했는데 계속 응찰자들이 이제 이둔 시점 싸움하고 막 그러면서 애당초
예상하지 못한 120억대를 지나서 130억 원대까지 값이 올라갔다니까 굉장히 극적이네요. 그렇죠? 낙찰자는 외국인 구매자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원 미상이랍니다. 낙찰자가 누군지 모르나 봐요. 외국인한테 낙찰됐다라는 것을, 예, 낙찰됐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까지 최고 가격은 김한기의 붉은색 점화였는데, 이 5위도 모두 김한기의 추상 점화들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중섭의 소화. 야, 상위 1, 10위권 가운데 이중에 소호를 제외한 아홉 작품이 다 김한기다. 와, 굉장히 대단하신 분인가 보네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해서 국내 추상회화의 선구자이고, 아까 전에 보셨다는 거, 그런 거 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우주는 다양하고 깊은 색의 푸른색 조화, 푸른 점을 자유롭게 구사해 깊은 시각적 울림을 주는 최고의 수작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 이렇게, 이렇게 조명을 따라서 이렇게 좀, 울림이 있네요. 그 빛이 소리처럼 울리는 그러한 특성을 가진 아주 묘한 그림이네요, 여러분. 아, 멋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누누이, 뭐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네요. 직접 그 앞에서 봐서, 이 그림, 역시, 그림이라는 거는 빛과의 상호작용이니까, 여러분, 이 빛의 어떤 그런 울림들, 반사하면서 퍼져나가는 이런 것들을 직접 봐야 이 작품의 진가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김한기 작가의 우주가 국내 최고가의 가격으로 낙찰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작품은 진짜 직접 봐야 정말 알수 있는 그런 훌륭한, 아주 대단한 작품이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있고, 예, 그리고 끝으로, 예, 여러분 이게 김한기 미술관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김한기 미술관, 예, 여러분 여기가 여기서 작품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꼭 한번 가시기 바라고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에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잠시만요. 여기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인데 여기가 환기미술관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로 외관을 한번 볼까요? 자하문로 부암동이라고 하네요. 이쯤에서 보면 외관이 보이지 않을까요? 여기가 입구인 것 같습니다. 이게 환기미술관인 것 같은데, 예. 아이고, 건물도 예쁘네요. 예. 여기 입구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쪽으로 가시면, 여러분들 부암동에 가시면 작품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꼭 들러서 보시기 바라고, 저도 언젠가 서울에 갈 일이 있으면 꼭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김한기 예, 우주가 132억에 낙찰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예,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서가산이었습니다.